전 이슬람교 무슬림입니다 하면 어? 이거부터 시작돼. 맞아. 이제. 왜? 어쩌다가? 왜? 어쩌다가? 아살람알레이쿰. 안녕하세요, 다우스킴입니다. 드디어 융스월드 형제님 드디어 만났습니다.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 대사야. 너? 누 끌까요? 어? 생각도 못했어요. 역시. 역시 유튜버. 댓글에도 막 영수 선생님 제발 좀 만나라 이런 댓글도 너무 많았었고 그 인스타 스토리도 맨날 같이 태그하잖아요. 맞아요. 막 커플인 적이 많아. 위에 옆에 이렇게 막 하트 해놓고 저는 막 아시겠지만 처음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어떻게 이슬람을 접하셨는지 처음엔 이제 아랍 노래를 듣는 채널 만들었었거든요. 아 맞아요 맞아요. 틱톡도 막 하고 그쵸. 그 하다 보니까 또 아랍이 이슬람이 엄청 크기도 하고 자연스레 저한테 온 거죠. 아 처음에는 그런 주로 만나 뭐 이슬람인지도 몰랐었겠네요. 딱. 처음에는 저는 무슬림이란 단어 자체가 그 아랍이랑 똑같은 줄 알았어요. 아랍 사람을 무슬림이라는 줄 알았어요. 아 아무것도 몰랐으니까.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알라가 그냥 그 사람들 믿는 뭐 사막신 막 이런 그냥 약간 샤머니즘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 같은 하나님이구나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. 개종은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일단 저는 개종하기 전에 술이랑 돼지고기는 제가 안 먹었었어요. 일단 연습을 해보자. 내가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? 아 챌린지 같이 해보니까 쉽더라고요, 되게. 쉬웠어요? 네. 저는 돈 안 먹는 거 처음엔 좀 어렵던데요. 돈 다 돼지고기. 저는 그 어릴 때 돼지고기 알러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안 먹다가. 무슬림 체질이신가요? 그러다가 개종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제 사우디 친구가 오늘 해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오늘 왜 하냐고. 그러면 내일 해 이러고 그냥 얼떨결에 가서 했죠. 중점을 하신 것 같은데요? 아니, 그러니까 저는 무슬림이 되려면 뭔가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쉽게 하니까 잘 됐죠, 저는. 아 그렇게 내가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있었구나.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무슬림이 장벽이 높은 종교는 아니잖아요. 네. 처음에.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되게 어렵게끔 막 이렇게 장치해놓고 무슨 의식을 해놓고 이랬으면은 오히려 개종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. 여쭤보기 좀 죄송하긴 한데 왜냐면 저는 이제 영수발드님 채널 많이 보니까 이제 봤거든요. 안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은 이제 이슬람이 된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이제 제가 이번 라마단에 어머니한테 얘기를 드렸고 저희 집안이 또 다우드 킴님처럼 절실한 기독교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더 이상 말하기 싫다 가라 해가지고 나갔습니다. 그 후로 연락이 하나도 없어요, 진짜. 연락 아예 안 했어요? 네, 연락이 없어요. 어떡하나.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? 먼저 연락이 오겠죠. 또 자식이기는 부모 없으니까. 맞아요, 맞아요.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엄청 반대 심하게 하셨거든요. 결국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은 좀 많이 누그러지시고 조금씩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네요. 네. 인샬라. 힘내야 돼요 진짜. 화이팅. 동병상련의 느낌으로.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면서 불편한 거는 느끼는 게 혹시 있어요? 많죠. 굉장히. 예를 들어 누군가 종교를 물어볼 때 기독교, 불교, 천주교는 그냥 말하면 그렇구나. 이건데? 전 이슬람교 무슬림입니다 하면 뭐? 이거부터 시작돼. 맞아. 이제. 왜? 어쩌다가? 왜? 어쩌다가? 한국 간 것도 아닌데. 그니까. 왜? 그런 음식들을 이제 가려 먹어야 한다는 것. 이거는 진짜 다 느끼. 이슬람권 국가에 갔다 오니까 더 불편하더라고. 그쵸. 네.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여기 오니까 그게 더 불편하더라고. 그래서 많은 무슬림들이 외국으로 떠나는 것 같아요. 음식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앞으로 나아졌으면 좋겠네요.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. 무슬림이 되고 나서 나는 이런 건 좀 달라진 것 같다. 제가 매일 느끼는 건데 제가 생각해도 뭔가 좀 긍정적이 됐어요.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건 뭐 이렇게 되겠지 생각하면 제 스스로 놀래요.
너 왜 이렇게 긍정적이니 하면서 인샬라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이제 숙가게를 열었는데 좀 어린 나이에 그쵸, 엄청. 하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뭔가 그래도 사장이라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막 말투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졌는데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완전 선해 보이는데 그때는 제가 수염도 있고 이제 머리도 기르고 했었거든요. 좀 이제 강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소년 아 뭔가 되겠지 막 이런 그게 좀 큰 것 같아요. 네.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 크잖아요. 그게 뭔가 나도 막 백 있으면 뭔가 좀 든든하잖아요. 이거 진짜 완전 제일 큰 백이니까 네, 마지막 질문입니다. 저희는 무슬림이기도 하지만 유튜버잖아요. 네, 네. 아 물론 너무 받은 것도 많고 감사한 것도 너무 많지만 그 반대로 조금 힘든 점도 있긴 하거든요. 뭐 악플이라던가 네.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거 있어요 혹시? 저는 멘탈이 굉장히 약합니다. 다행인 거는 이제 제가 아랍어를 잘 못 읽는다는 뭐 이런 생각은 들긴 하죠. 왜 나에게는 이렇게 엄격하지 사람들이? 맞아요. 근데 그런 것들도 뭐 저희가 남들에게 많이 보여줘야 하는 그것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문제죠. 저도 그런 걸 좀 느끼는 게 유독 좀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는 게 좀 부담이 될 때가 있긴 하거든요. 가끔은 일단 악플 같은 것도 진짜 심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. 그런데 또 그 나라를 가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. 아 그래요? 네. 또 다 좋아해 주니까 또 좋다가 또 인터넷에서는 악플이 문제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람들이 그 밖에서는 다 착한데 이것만 들어가면 이게 다른 거 봐요.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이렇게.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종함으로써 저희가 또 얻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긍정적으로 인샤할라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.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. 왜냐면은 한국인인데 유튜브 하다가 개종까지 하고 거기다가 이슬람적인 컨텐츠를 다루고 이런 사람이 사실 저랑 융스월드님밖에 없을 거잖아요. 그래서 더 오늘 진짜 꼭 만나보고 싶었고 순수하시고 정말 더 팬 됐습니다. 지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. Take care and be safe. 알함두릴라 마살라 감사합니다. 안녕. 라마단 카림. 라마단 카림.